놀이터에 그네가 더 많으면 어떨까? 미끄럼틀은 좀더 재밌을 수 없나? 이런 어린이들의 상상이 현실이 된 놀이터가 충주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됐습니다. 어린이가 직접 만든 놀이터는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에서도 실현되고 있는데,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지자체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쉬는 시간 전교생이 우르르 몰려나옵니다. 새 놀이터를 만나는 첫날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대형 그물 그네부터 3층 높이의 미끄럼틀이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새 공간 뉴스페이스 사업을 통해 도내에선 처음 선보이는 학교 내 나무 놀이터. 기존 철제 놀이터에서 벗어나 사계절 이용이 쉽도록 모든 시설 뼈대는 나무를 활용했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고, 겨울에는 또 반대로 너무 차가워서 놀이터를 바꾼다면 제발 만질 수 있고 언제 가서도 놀수 있는 그런 나무로 좀 해달라. 나무 놀이터는 학생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주축이 된 학생 동아리가 전교생의 의견을 모았더니 철봉 같은 운동 전용 기구보단 좀더 높고 재미있는 모양의 미끄럼틀. 많은 그네를 원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줄이 엄청나게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네 양을 조금 설치를 많이 해달라는 의견도 많았었어요. 아이들이 흙밟을 시간이 없으니 흙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흙하고 좀 친해지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재미있게 이제 건강도 챙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많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놀이터로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작은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전체가 원하는 거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게 친구들이 어떤 거를 원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친구들이 재밌게 놀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도 좀 많았긴 했는데 그게 약간 잊혀진 것 같아요. 어린이가 직접 만든 놀이터는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 곳곳에서도 기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경남 창원형 놀이터 1호. 지역 주민 참여단의 의견을 모아 놀이터를 세울 공간을 정하고 놀이터도 주민과 어린이들이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 놀이터 기획자와 활동가를 양성하는 등 놀이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어린이 놀이터 조례를 만들어 이젠 3호 놀이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낮은 짚라인과 깊은 모래사장, 물놀이장까지 아이들의 상상이 현실이 된 진짜 놀이터. 인구 소멸 위기 속에 아동 친화 도시를 말하는 수많은 지자체에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